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라고 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9월 7일입니다.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해외 선물은 수요일 날 재고 발표가 있는데요. 중간에 휴일이 좀 끼거나 하면 하루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가오는 0시에 크루드 오일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있죠. 가솔린 생산량 이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이전에, 물론 그 이전에 거의 마치는 경우가 많지만 12시 이전에 매매 마치도록 하고요. 그 시간대는 엄청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방송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을 좀 보자면요. 단기적으로 48달러와, 그러니까, 49달러 사이가, 지금 지지 저항권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세팅을, 자, 여기는 지지할 것이다. 자, 여기 고점대가 있습니다만,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49는 따로 꽂지 않겠습니다. 단기 목표치가 49.4050이라 그랬거든요. 고점이 39니까 거의 틀린 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지지 저항을 세팅을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 매매할 때, 여기 인근에서는 매수 위주로 대응을 하고, 여기 부근에서는 저항권이기 때문에 매도 위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일단 강력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수만 했었고 마지막에 스캘핑으로 매도 잠깐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흐름은 이 하락폭에 상당한 폭을 반등을 해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 오일은 강력한 반등 중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조금 길게나 보자면요. 자, 여기 49달러 인근에서 한번 밀렸다가 이걸 돌파하고 나니까 49.27까지 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60분 봉인데 어저께 제가 미리 꺼놨습니다. 여기가 단기 고점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파 시도 넣다가 밀리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 중이기 때문에 확 깼습니다만 다시 들어 올렸다. 그래도 49.40이 목표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목표치에 간이 또 다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하나 참고로 할 것은 제가 뭐 맞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목표치 인근에 가게 되면 주가는 흔들림이 심해진다. 그거 하나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지 저항은 49.40 라인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고 49달러 지지할 확률이 높은데 현재 살짝 깼죠. 자, 지금 횡보 구간인데 이제 추세 전환도 이제 생각을 염두에 좀 두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렇게 쭉 상승 추세로 잘 갔어야 되는데 자, 흔들흔들 하다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안 밀리고 이렇게 쭉 가줬어야 상승을 계속 할 텐데 크게 밀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 48.73과 83 라인 정도 잘 지켜내지 못하면 밑으로 48.50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세 매매를 주로 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횡보 구간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승 초입에 따라가면 좋은데 여기서 잘 따라가지 못했다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기서 눌림목 매매라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매수하고 다시 한이 정도의 폭을 가지고 상승 목표치를 가지고 매수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확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인근이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짧게 손절을 걸어버리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여기서 여기 위에 49.10 라인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깨졌으니까 요렇게 놔보면요. 자, 여기 인근이 다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49.2027 위에는 40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 가면 이제 매도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또막 매매가 꼬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횡보장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횡보잖아요. 옆으로 추세가 없잖아요. 그죠? 이평선 막 뒤엉켜 있고 이럴 때는 관망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관망을 좀 많이 해보고 확신이 들 때까지 또 추세가 정해질 때까지 좀 관망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30분 정도는 지켜봅니다.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니까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자, 제가 지금 펴놓은 화면은 분봉을 같이 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측부터 1분봉, 5분봉, 30분봉, 60분봉 이렇게 펴놨습니다. 맨 처음에 봤던 것이 1봉이고요. 자, 1봉만으로는 세부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봉으로 세부 상황을 또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더 세밀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추세선을 한번 꺼보면 이렇게 저점, 단기 저점을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꺼보면 이게 추세선이 되는 거거든요. 저점과 저점을 꺼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 완전 죽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48.50,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죠. 여기서 반등 시도 한번 넣고 만약에 대밀려 버릴 때 그때 이제 하락으로 완전 전환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짧은 분봉에서는 하락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완전 깨진 건 아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하락으로 저는 잡을 생각인데 매도 방향으로 잡을 생각인데 가더라도 여기 인근에 지지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아느님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네, 혹시나 틀렸을까 봐. 아느님.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혼조세입니다. 이평선들이 막 엉켜가 있고 하단과 상단에서 막 박스권을 지금 시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저는 21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잠깐 매도 들어가서 잠깐 차익 실현했었고요. 한개 100개 안 들어갔습니다만 일단은 추세대로 저는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제가 배경음악 딴거 하면 유튜브에 올릴 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기타 배경음악으로 간단하게 쳐봤고요. 나중에 제가 부른 노래도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원래 가수 출신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런 7080 통기타 세대잖아요, 그죠? 네, 저도 40대 후반입니다. 악기 하나 정도 이렇게 다룰 줄 알면 나중에 좀 풍요로워질 것 같아서 음악도 이렇게 좋아하고 길거리에서 뭐 버스킹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닥터K의 나는 가수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킹 해놓은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7470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도 뵀던 것 같은데 오셨네요. 반갑습니다.